이번 영상은 재생 목록 세계 인구 랭킹 11위 국가 약 1억 2,500만 명의 일본 역사 3부로 지난 헤이안 시대에 이어 중세사인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가마쿠라 시대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로 막부란 사령부를 의미하는 동아시아 전통적인 표현이며 고대 중국의 장군이 천막을 쳐 진을 펼친 데서 유래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 타이라노 키요모리를 중심으로 타이라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타이라 가문을 물리치고 일본 전국을 제패한 후 각처에 수호를 설치하며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교토의 황실과 함께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리토모는 일본 동부 간토 지방의 가마쿠라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의 권력은 교토의 황실로부터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192년 천황은 가마쿠라의 요리토모에게 항복한 동쪽 야만인의 위대한 장군이라는 뜻을 지닌 세이타 쇼군 직위를 내렸는데 이를 쇼군이라 불렀습니다. 요리토모의 군사들이 천막에서 야영하는 모습에 빗대어 요리토모 정부를 두고 천막 정부 뜻의 막부라고 불렸고 이후 약 700년 가까이 일본은 군인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황실에서 막부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지만 실질적인 당시 권력자는 쇼군 요리토모였습니다. 1199년 요리토모가 사망한 후 쇼군의 지위는 약화되었고 요리토모의 부인 호조 마사코가 정부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사망으로 전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꼭두각시 천황이었던 고토바 천황은 이 기회를 노려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던 천황 고토바는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전국이 자신을 위해서만 돌아갈 것이라 판단하였고 막부를 없애겠다는 칙령만 내리면 간토의 무사들이 알아서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요리토모의 부인 호조 마사코는 여자 쇼군이라 불릴 정도로 남성에 못지않은 여걸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슬픔을 뒤로한 채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들을 규합하였습니다. 막부를 공격하라는 천황의 칙령을 받은 간토의 무사들은 되려 호조 마사코를 중심으로 단결되어 천황이 있던 조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고토바 천황은 무사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 것이라 예상치 못하여 제대로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하며 패배하였고 조정에 있던 기나이는 막부군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1203년 마사코의 아버지 호조 토키마사는 요리토모의 아들인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의 섭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미나모토 쇼군들은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른 호조 섭정관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윤령을 중시하는 일본 고대의 국가체계와 달리 요리토모가 확립하며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간 정책의 구조는 지방분권적이고 봉건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요리토모 때부터는 자신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봉신, 즉 고케닌 중에서 슈고 또는 지토라는 지방관리를 뽑았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봉신들이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1221년 퇴위한 고토바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 조쿄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황실의 정치적 권력을 되찾기 위해 막부를 상대로 벌린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82대 천황 고토바는 오키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아들이었던 83대 치치미카도 천황과 84대 준토쿠 천황은 각각 토사 지방과 사도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기존의 천황 조정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기나이의 장원들 또한 모두 막부에게 빼앗기면서 천황은
재정적인 능력마저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교에 난 이후 50여 년이 흐른 1274년,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은 대대적으로 두 차례 가마쿠라 막부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연홍전쟁에서 원나라에 패배한 고려는 부마국이 되면서 몽골과의 연합군 형태로 강제 동원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원정에 대해 고려의 자주성을 부각하고자 연홍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 제국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전역에서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월등한 무기로 무장하였고 숫자 또한 일본 사무라이보다 많아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두 번 모두 큐슈에서 몽골군을 저지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일본군은 쓰시마 섬에서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고 이어지는 이키섬 전투에서는 한나절도 되지 않아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몽골은 일본을 손쉽게 정복하는 듯 했으나 하타마만에서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 불리는 카미카제라는 태풍에 의해 몽골 함대는 전멸되었습니다. 태풍 덕에 이긴 가마쿠라 막부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재정 고갈 때문에 승리에 기여한 봉신들에게 하사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막부와 사무라이 계급 사이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고 사무라이의 불만은 결국 가마쿠라 막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1333년 제96대 고다이고 천황은 황실의 권력 회복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막부에서는 반란 진압을 위해 아시카가 다카우지 장군을 급파했지만 다카우지와 그의 군사들은 오히려 고다이고 천황의 반란 세력에 합류하여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250년 무렵부터 크게 번성하면서 인구도 늘어갔습니다. 농촌에서는 철제 농기구와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농지에 물을 끌어들이는 관개 기술도 발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성이 예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고 농촌 마을의 규모도 확대되면서 기근과 역병의 감소 및 도시들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는 호넨이나 니치렌과 같은 뛰어난 승려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다가섰습니다. 호넨은 일본의 정토불교를 확립했고 니치렌은 보파불교를 수립하였으며 사무라이 계급에서는 선불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는 문화적으로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가적인 강건 용장함이 가미되었고 사실성을 중시하는 조형미술이 나타났으며 문학계에서는 군기물이 성행하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다카우지 장군과 다른 사무라이들은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려는 야심찬 고다이고 천황의 천황친정체제 갯무신정에 곧 불만을 품게 됩니다. 다카우지는 자신을 쇼군으로 임명한 고다이고 천황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1338년 고다이고 천황과 라이벌 관계였던 고묘 천황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우며 교토를 장악했습니다. 참고로 고묘 천황은 훗날 불도에 정진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다카우지와 고묘 천황에 대응하여 남부도시인 요시노로 도망갔으며 이곳에서 대립조정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조와 북조 사이에 오랜 대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카우지는 교토의 무로마치 지역에서 막부를 수립했지만 막부의 쇼군은 남조와 싸우는 한편 영주들을 상대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와 마찬가지로 무로마치 막부는 지방을 통치하도록 동맹자들을 임명했지만 이러한 동맹자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점차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의 지위를 확립해 나갔으며 종종 쇼군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 안에 막부가 위치했던 구역으로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관장했던 가문은 아시카가 다카우치 아시카가 가문이었습니다. 다카우치는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켰지만 집권 후 수많은 영주들을 통제하고 남조의 고다이고 천황을 상대해야 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수습하기에는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다카우치의 손자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1368년부터 권력을 잡으며 막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결국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요시미츠가 살아있는 동안 일본 전국은 잠시 평화의 기간을 가졌으나 약 100년 뒤인 1467년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세력 다툼을 하던 다이묘 가문들은 일본 전국 시대의 시작을 알린 온인의 난을 일으킵니다. 다이묘들은 제각각 다른 계승자의 편을 들었으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계승자를 위해 싸우는 동안 교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온인의 난은 10년이 지난 후 전란의 끝을 맺었으나 1477년에 후계자 계승이 확정되었을 때는 우로마치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본 전역에서는 다이묘들이 수많은 독립적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러한 전국시대 시기 동안 다이묘들은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막부의 행정력은 수도 교토 근처에만 미칠 정도로 초라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구 랭킹 11위인 일본 역사 3부로 일본의 중세사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시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